호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굴리는 캐릭인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팁 좀 알려주세요. 야 잠깐만 저분 좀 알려줄게요 님들. 세팅은 뭐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고 대충 그냥 원리 메커니즘만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죽음의 습격이 뭐냐면 죽음의 습격은 읽어보면은 실버 호크가 소환되지 않았을 때 적중 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한대. 내가 이렇게 매를 뽑아 이게 실버 호크잖아? 그지? 얘가 없을 때 데미지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지금 보면 최후의 습격이라고 매를 가서 냅다 꽂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매 뽑았을 때 Z도 있죠. 이건 뭐냐면 매가 나와 있는 동안 이렇게 매가 가서 한번 긁어주는 거야. 그럼 이걸 언제 쓰면 되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스킬이 없을 때 Z를 쓰면 된다. 그리고 매가 없을 때 세다고 했으니까 X키로 매를 박아버렸을 때 내가 지금 일단 세지는 상태예요. 근데 각인을 계속 읽어봅시다. 남은 호크 게이지의 50%를 돌려봤는데 이게 호크 게이지거든요. 여기 밑에 매를 뽑아놨을 때 저 매가 생존하는 시간이야 이게. 근데 냅다 박아버리면 저거를 50%를 돌려준대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나에게 받는 피해가 증가한대. 내가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거예요. 몇 초 동안? 8초 동안. 그러니까 이 캐릭은 Z로 이 매를 뽑아서 X키로 박은과 동시에 여기 밑 이거 돌죠 지금 표적. 이 안에 D를 집어넣는 거야. 8초 안에 극딜을 박는 거, 순간 극딜을 박는 게 이게 죽스보크예요 이게. 근데 좀 찾아보면은 무슨 2매폭이 있고 3매폭이 있고 뭐 이래.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이클 도중에 매폭을 몇 번 돌리느냐가 이제 그 기준점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 뉴비분 잘 보세요. 호크아이의 시너지 스킬, 보통 이 아토믹 에로우에 있는 피해 증폭을 써요. 피해 증폭이 이 첫 번째 트라이포드인데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공격 적중 시 이 공격이 맞으면 8초 동안 자신하고 파티원한테 받는 피해가 6% 증가한대. 그러니까 이 아토믹 에로우는 계속 박혀 있어야 돼. 예, 보이죠 지금 이렇게 피해 증폭 도는 거. 이건 웬만하면 계속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클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 아이덴티티, 이 매 게이지를 채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 이제 요거 이동 배기, 급소 배기, 호크샷. 여기도 실버 마스터 있죠. 저 실버 마스터가 아까 그 매폭을 날리기 위해 매가 출전하려면 필요한 게이지를 채워주는 트라이포드야. 이제 메커니즘만 이해하세요. 일단 아까 이 피해 증폭 스킬은 계속 바뀐 상태에서 매를 뽑고 이 매를 박은 다음에 이 적이 죽음의 표식 이거 있죠? 이 표적? 이 있을 때 이렇게 극딜을 박는 거예요. 저거 꺼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채워주고 다시 이어 이걸. 저거 꺼지기 전에 딜을 하면서 지금 안 꺼졌죠? 딜을 하면서 또 채워. 그래서 또 넣어. 또 꺼지기 전에 채워. 이거예요. 스킬 사이클이고 뭐고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습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정리하면은 죽습은 매를 소환해서 매를 박고 그 매를 박은 직후 8초 동안 스킬을 세게 박는 겁니다. 세게. 대신에 저게 꺼져버리면은 데미지가 떨어지니까 저게 꺼지기 전에 다시 게이지를 빨리 채워줘야 돼. 이 지금 죽스보크는 님들 거론이 많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센 스킬, 센 캐릭이야 지금. 죽습 사이클을 어떻게 돌리냐, 그 죽습 사이클 사이에 매폭을 몇 번을 넣느냐에 따라서 2매폭 사이클이 있고 3매폭 사이클이 있고 무한매폭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호크 입문한 사람은 지금 내가 쓰는 2매폭이 제일 무난하고 이것도 성능 진짜 괜찮은 거야 세팅이. 아 지금 만화 감당 안 되는 거는 지금 음식 먹고 서포트 있으면 돼. 만화 음식은 도핑을 하셔야 됩니다. 고인물들은 이걸 먹는데 요런 거 드시면 돼요. 요런 거 요런 거 명인의 쫄깃한 꼬치구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전투자원 회복량이 24% 증가. 저 전투자원이라는 게 만화거든. 요런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요건 좀 싸네. 야 그리고 이거 호크 고인물들은 내가 말하는 거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짚어주세요. 이거 나도 이거 좀 세팅 맞춘 지 좀 돼가지고. 보통 죽습 지금 2매폭 제 세팅은 이제 치명 1500 그리고 신속 이렇게 갔는데 이제 목걸이는 치신 그리고 귀걸이 하나 치명, 귀걸이 둘 다 치명 그리고 반지 하나 치명 그리고 반지 하나 신속 갑니다. 그리고 팔찌는 신속 치명 요렇게 가서 이제 비율이 요렇게 나왔어요. 지금 각인은 원한, 예둔, 저밭, 죽습 3, 타대, 아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올라오면 이렇게 가시고요. 근데 보석 같은 경우에는 에로우 헤일, 홍염 멸화 같이 가고요. 차딩 샵 멸화만 갑니다. 차프 슈터,
멸화 홍염 같이 가고요. 이동백이 홍염 갑니다. 스나이프 멸화 홍염 가고요. 호크샷 멸화 홍염이에요. 그리고 실버 호크 스킬 아까 뭐 매폭 같은 거 있죠? 요거는 멸화 갑니다. 멸화. 해서 뭐 요렇게 되고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뭐 딱히 홍염 멸렙 이상 써야 된다 뭐 이거는 딱히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없을 거고 그나마 호크샷? 호크샷이 조금 쿨이 빨리 돌면 좋겠죠? 요 정도 세팅으로 한번 즐겨보셔도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일단 세트템은 일단은 환각기입니다. 환각. 치명 때문에 환각 껴요.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왜 특화는 안 하나요? 실버호크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호크 게이지 자원 회복약도 붙어있어서 특화가 올라가면 좋지 않나요? 안 좋습니다. 얘를 올림으로써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 치명. 그리고 뭐 신속은 신속인데 그리고 효율도 별로예요. 뉴비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높은 던전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야 상아탑 노말 가시 좀 비슷한 레벨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호크의 강력함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야 근데 아까 호크 물어보신 분 있나요? 이거 선생님 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 있어요. 자 스킬 봐봐요. 이제부터 스킬을 읽어드리면서 할게. 자 지금 아덴 차 있죠? 자 아토믹 에로를 날려서 피해 증폭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매폭 터쳤죠? 초식이 박혀있으니까 지금 8초 동안 극딜을 박는 거야. 다시 채워주고요. 매폭 날리면서 다시 아덴 찼죠? 매폭 3초 남았잖아? 그럼 지금 또 하나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매폭 2초 남았죠? 1초 남았죠? 지금 매폭 한번 터쳐줘요. 그리고 바로 채워놔. 그리고 딜해. 그리고 아톰이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Q는 갈겨주고. 아 매폭 표시가 뭐냐면 내가 아까 보여줬죠? 이 보스 밑에 이상한 초록색 뭐 하나 뜨거든? 그게 매폭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호크 지금 뉴비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배럭으로 호크 키우는 사람 진짜 탁월한 선택이긴 해요. 지금 호크 괜찮아. 암도 부족하나? 두동도 괜찮고 죽습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죽습이 조금 세거든?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다님 각성기는 언제 쓰나요? 쓰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각성기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돼. 아두도 하나 못 빨아. 지금 보이시죠? 이게 되게 강력한 캐릭이야 이게. 자본만 하락된다면 호크 메인 6캐릭에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내가 돈만 있으면 호크는 무조건 상아탑이에요. 이건 이 호크의 최대 단점 하나가 뭐냐면 남캐입니다. 그거 말고 단점이 없어요. 이게 원거리 키릭이지 이게. 크으, 암딱지다. 수바 재밌다. 일단 뉴비들이 이 세팅을 하기 정말 좋은 게 딜 사이클이랄 게 없어 그냥. 저거 매폭 날리는 것만 잘 날리면 돼. 뭐 하여튼 호크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호크 진짜 괜찮은 캐릭이니까.